피곤함을 느끼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소하곤 합니다. 쉽고 빠른 방법으로는 주로 음식을 섭취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게 되는데 그 중에서 당분을 섭취하면서 기분을 전환시킵니다. 물론 당분을 지나치게 섭취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건강에 해롭습니다. 당분을 제거한 음식은 오래전부터 등장했습니다. 설탕 대신 당분이 없는 감미료를 넣은 탄산음료를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당분을 제거한 음식의 특징으로는 대부분의 영양분을 포기한 대신 칼로리도 대폭 낮췄습니다. 종류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음료뿐만 아니라 과자, 젤리 등 종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기존의 맛은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건강에는 해롭지 않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무설탕이 지속적으로 인기를 얻게 되자 여러 사업에 투자되었습니다. 무설탕 저당 식품을 전문으로 제조 판매하는 푸드 스타트업 마이노멀 컴퍼니가 롯데벤처스 등으로부터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섰습니다. 마이노멀 컴퍼니는 이번 투자 유치를 발판 삼아 신제품 개발 확대와 전문 인력 채용, 건강관리 플랫폼 강화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 투자가는 매년 비만, 당뇨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설탕세를 도입해 제로 슈가 트렌드 속에서 저당 식품 브랜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마이노멀 컴퍼니가 중장기적으로 국내 저당 식품 시장 1등 브랜드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시장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투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이노멀 컴퍼니의 대표 상품으로는 설탕을 대체하는 저당 감미료인 마이노멀 알룰로스로 설탕보다 칼로리가 98% 낮고 당류도 설탕 대비 100분의 1 수준이어서 다이어트나 혈당 관리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침 식사 대용 커피인 방탄 커피도 마이노멀 컴퍼니의 인기 상품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이렇게 무설탕의 저칼로리 식품에만 의존하면 영양의 불균형이 올 수 있으므로 평소 식사량에 조절해서 섭취를 권장합니다.